일단 5.18과 관련해서 이진수 후보자가 했던 그 본인이 직접적인 뭐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발언에 찬동하는 네.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정동영 의원이 당시에 그 광주에 취재를 가셨었나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당시에 광주에 취재를 가서 취재한 내용을 본사에 송고를 해도 하나도 방송이 안 됐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얘기를 해서 폭도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 그 이후에 끌려가서 노성대 저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분이 가서 그 당시 부국장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결국은 폭도라는 이제 표현이 나갔고 그래서 광주 MBC가 시민들에 의해서 불에 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셨던 거였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끝까지 본인의 생각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법에 응?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따른다라는 입장인 거지. 네. 그렇게 했어요. 워딩이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 법에는 5.18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자기는 수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계속 아니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왜 얘기를 못 하는지. 저 일단 좀 이 그게 하나 이해 안 됐고 그렇게 네. 생각 안 하거든요. 아유 뭐 그렇겠죠. 12.12도 반란이냐 쿠데타냐 아니냐 건건이 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쿠데타 얘기를 했고 하나가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좀 꽂혔었고 두 번째로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정동영 의원하고는 이제 MBC 선후배 사이니까 MBC를 빛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MBC의 무슨 오욕의 이름이라고 했나? 부끄럽게 한 인물. 부끄럽게 한 인물. 부끄럽게 한 인물들도 있는데 이진숙 씨는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MBC 선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구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진숙 씨에 대해서. 이제 나치에서 선전선동 전문가였던 괴벨스 얘기를 네. 하면서 뭐 괴벨스이다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이 좀 저는 네. 제일 좀 와닿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진숙 씨 뒤통수를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사실 당신이 MBC의 괴벨스다 이런 거를 선배로부터 같이 일했던 선배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이분이 네. 꼼짝을 안 하시네요. 근데 보통 그런 말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자리까지 안 왔겠죠. 네. 네.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Y님께서 뽑은 결정적 장면은 뭡니까? 저는 그 이진숙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민노총 언론노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민노총 강령 중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편향됐고 뭐 문재인 정권의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좀 시원했고 인상적이었어요.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2,500만 명이 노동자예요. 이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2,500만 명은 저기 노동자 아니 자본가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따르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분 주장은 언론사 노조는 언론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론사 노조가 자기는 노조를 지지한대요. 네, 그런데 그 센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 지지한대요. 그러면서 단지 그 정치 세력화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아주 이율배반적 얘기를 하던데 본인이 정치 진출했잖아요. 아니 공영방송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 가장 부족한 게 노조 관련 보도예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 뉴스들이 재미없다.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뭐 그림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공영방송들이나 지상파 뉴스들이나 뭐 방송들이 노동 관련 뉴스 되게 못해요. 그건 내부적으로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MBC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한 양. 응?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내부의 제작진으로서의 역할이 분리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찬성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